매달려서 올라가면 와우 위너라고. 어, 색깔 공색깔이, 어 공색깔이 바뀌었다. 자하, 오늘은 타워 오브 컬러라는 타워 오르는 게임을 해볼 거예요. 이거는 색깔이 단계별로 나눠져 있는데 그 색깔마다 1층은 슈퍼 이지, 2층은 이지, 3층은 미디움, 4층은 하드, 5층은 슈퍼 하드, 이런 식으로 층층이 어렵게 나뉘어져 있어요. 자, 보자. 보이죠? 층층이, 아유, 뭐야. 어, 볼에 갇혀버렸어. 따가따가따가따가. 이렇게. 볼에 갇혀서 다닐 수도 있나봐. 어, 얼굴도 없어졌어요. 1층에 있으면 이렇게 바닥으로 떨어지면은 속도가 빨라지더라고. 이렇게 공이 된 것도 운명인데, 한번 가볼까? 땡, 땡. 나는 동글동글한 주황공. 올라갈 수 있나? 오, 공이 사다리도 타고 올라가고 있어요. 이쪽으로. 우와, 근데 여기 확대돼서 보인다. 귀엽죠? 약간 젤리 같기도 하고. 하지만 자루는 젤리를 안 좋아합니다. 아쉽게도. 이것도 시프트랑 먹히겠지? 점프력이 달라졌다거나 그러진 않겠죠? 좋아. 일단 여기 하늘색은 슈퍼 이지인 것 같아요. 슈퍼 이지. 지금 올라가는 친구가 한 명 있군요. 짠! 오! 초록색은 이지. 점프 점프. 초록색은 이지고요. 이쪽으로 이쪽으로. 이쪽으로 올라가면은 이제 그러면 아까 전에 뭐였지? 이지 다음 뭐냐? 미디움인가? 야, 우와. 오, 여기, 오! 아, 느낌 이상해. 슉? 이쪽으로 가면은, 여기로 올라가면, 이제 이지도 다 와가는 것 같아요. 노란색이다, 이제. 미디움이네, 미디움. 어, 공이 있는 친구가 있다. 이렇게. 이게 보니까 이렇게 동그란 부분에 어느 정도의 부분은 가짜 부분이야. 아, 여기 미디움입니다. 미디움. 어! 회오리 점프. 회오리 점프. 공으로도 회오리 점프 충분히 가능하죠? 위로 올라가지고. 이거. 나중에 공 돼가지고 대결해도 재밌겠다. 아! 짠! 다시 왔어요. 아, 근데 여기 이게 공이 어느 정도가 나인지를 모르겠어가지고. 어려워. 헷갈려. 어디까지가 가짜고 어디까지가 진짜인지 모르겠어. 자, 그래도 조금씩 천천히 올라가 봅시다. 이거는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공이 되는 것보단 그냥 사람 캐릭터로 올라가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 헷갈려. 이거 엄청 헷갈려. 이 공으로 가면은 돋보기처럼 커지다 보니까 엄청 헷갈려요. 여기 회오리 점프 있고요. 오! 어디까지가 나인지를 모르겠어가지고. 다행이다, 근데. 공이라고 굴러 떨어지지 않는 게 어디야. 어? 회오리 점프인데, 이거? 위로 회오리 점프. 오. 어떻게 저 친구 떨어졌어. 자, 좋았어. 어, 어려운데? 이게 사람이었으면 쉬웠겠지만 공이어가지고 지금 엄청 어려워요. 이쪽으로 이쪽으로 여기로 이쪽으로 가면 이쪽으로 일자로 이제 슉 따라가면 되겠죠? 아, 주황색이 주황색이구나. 그러고 보니까 주황색이면은 하드네. 하드 어려울만 하네. 하드니까 어려울만 하지. 자, 올라갑시다. 슉슉슉. 이쪽으로 슉 하고 나면은 이쪽으로 점프. 여기서도 이쪽으로 점프. 짠, 짠. 올라갑시다. 우와, 저 빨간색은 뭔가 형광이 보이는데요. 야, 와, 좋았어. 어, 눈 아픈데. 이거 조금 눈 아플 것 같은데. 슈퍼 하드 빨간색까지 왔습니다. 빨간색은 슈퍼 하드래요. 어디에 얼마나 슈퍼하드지 한번 겪어봅시다. 와와와
여기서는, 아, 저, 어디로 가는 거지? 아, 여기 올라가는 길이 여기 있구나. 오케이. 여기 올라가는 길이.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야, 근데 이게 슈퍼하드를 떠나가지고 길이 잘 안 보이는데? 이렇게 올라가서 다시. 위로 해오리 점프 해주시고. 여러분, 이거, 근데 지금 해보니까 처음부터 공으로 깨도 될 것 같아. 사람으로 깨기에는 좀 쉬울 것 같은 난이도 있죠. 그런 생각이 갑자기 문득 드네. 공으로 깨보세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컬러로. 어, 저 머리 부딪히는 거 아니겠지, 이거? 좋았어. 잘 올라가고 있어요. 엄청 잘 올라가고 있어. 어, 다 온 것 같은데? 띵띵띵. 거의 다 와가는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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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쪽으로 가야 돼. 이쪽으로. 빨간색은 약간 같은 패턴이 계속 반복되네요. 이쪽으로. 매달려서 올라가면. 와우! 위너랑 공색깔이. 어, 공색깔이 바뀌었다. 뭐지? 이 빛에 들어와서 그런가? 오! 이 빛에 들어오니까 주황색에서 노란색이 됐어. 나 뭔가 되게 승리자 된 것 같은 기분이야. 저기 올라갈 수 있나?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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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못 올라가네. 와, 이렇게 끝까지 올라오면은 하얀 색깔을 밟으면서 공 색깔이 변해요. 진정한 승자가 된 기분을 만끽할 수 있는 거지. 되죠? 되죠? 슥? 위너! 오! 바로 이 주황색 공이 위너다. 근데 이거는 왜 이거 티가 안 나냐? 일단 내려가자. 튀기는 맛이 없네. 어, 어디 딴 데로 이동된다. 아닌 건가? 멈춘 건가? 튕겼어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이렇게 아무거나 함부로 밟지 마세요. 이거 튕겨버리네. 이게 공을 가지고 올라가서 내가 어떤 색이 되는지. 저는 이거 주황색으로 올라갔을 때는 노란색으로 변했잖아요? 주황색 말고, 빨간색? 빨간색 공을 가지고 가면 어떻게 색깔이 변하는지, 노란색 공을 가지고 가면 어떻게 색깔이 변하는지, 초록색 공을 가지고 가면 어떤 색이 되는지, 하늘색 공을 가지고 가면 어떤 색이 되는지, 그거 확인해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 그리고 여기 보면 햇 리무버라고 있거든요? 이거 하면은 머리카락도 지워져요. 그렇게 색깔 확인하는 재미도 있을 것 같아. 지금 자루는 주황색을 확인했잖아요? 주황색으로 올라가면 그 하얀색을 밟았을 때 노란색으로 변하는 모습. 과연 나머지는 어떤 색으로 변할지. 이거는 우리 빗자루들이 색깔 하나씩 해볼까? 한 명은 노란색, 한 명은 초록색, 한 명은 하늘색, 이렇게 해가지고. 빨간색도 물론 여러분들이 해야 돼요. 저 빨간 색깔 이거 올라가다가 딱! 필 거거든요? 알았죠? 그래서 그 색깔 변하는 거 확인해가지고 저한테 알려주세요. 어떤 색깔이 되는지. 어, 근데 이거 되게 맛있게 생기지 않았어? 엄청 맛있을 것 같아. 지금 앞에 올라가는 일반 친구들이 많아요. 여기 이 방에 엄청 많아. 아까 전에 내가 그거 튕겨가지고 다시 들어왔거든. 이거 아래 보면은 이런 공간 있죠. 이런 거 함부로 밟지 마세요. 저거 밟으니까는 아직 준비가 안 돼서 그런지 그냥 튕겨져 버리더라고. 저런 거 밟지 않게 조심하시고요. 색깔 이거 공 색깔 변하다가 쭉. 벌써 초록색으로 올라왔고요. 엄청 빨라. 이거 이러다가 빨간색까지 내가 확인하는 거 아니야? 계속 내가 조금씩 올라오다가 결국 다 올라와 버렸어. 자, 다 올라와 버렸거든요. 무슨 색이 될지. 짜라짠짜. 뭐야? 뭐 생각보다 안 이쁜데 색깔이? 엄청 이쁜 색깔 기대했는데? 이거 봐. 뭐야, 아주 실망스러운데? 너무 실망스러운데? 자, 저는 결국 또 여기 끝까지 올라왔습니다. 오! 이렇게 구름을 보는 건 좀 이쁘구만.
오늘은 이렇게 타워 오브 컬러 한번 해봤는데 색깔별로 난이도가 정해져 있어가지고 올라오면서 재밌었어요. 근데 그렇게 고난이도는 아니다. 뭐 그렇지. 굉장히 손쉽게 깼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할 일이 뭐냐, 슈 저 밑에 있는 이 나머지 색깔들, 이 나머지 세 가지의 색깔들에 대한 어떻게 변하는지 그걸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겠어요. 그럼 오늘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알림 설정 한 번씩 해주시고요. 다음에는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안녕!